말 그대로 헤어라인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이식하는 걸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버스라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이식에 대한 팩트 알아보는 모발이식 팩트 폭격 시간입니다. 네, 질문 주세요. 모발이식과 헤어라인 교정은 다른 수술인가요? 다른 수술은 아니다. 모발 이식이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어라인 교정은 이 모발 이식 속에서 말 그대로 헤어라인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이식하는 걸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헤어라인 교정이다라고 말하는 건 보통 여자 모발 이식, 이마를 좁히거나 각진 이마를 고치는 여성의 앞머리 모발 이식을 헤어라인 교정 수술이라고 칭하죠. 쉽게 얘기할 때는 모발 이식은 약간 남자 수술, 헤어라인 교정은 여자 미용 수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좀 칭하는 편입니다. 또 시원한 팩트 폭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